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부탁 안 드리죠. 좋아요, 구독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조회수가 4,000번이 넘는데 좋아요는 100개뿐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야지 저 림빠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점퍼수트예요. 저 림빠에게 카톡으로 많은 분들이 림빠 점퍼수트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보다 보다가 굉장히 예쁜 점퍼수트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디자인 잠깐 먼저 살펴보면 옆에 주머니가 있고 통이 굉장히 넓어요. 통이 넓고 종아리 밑에까지 오는 기장으로서 통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여기 암홀 쪽은 바이어스 처리로 이렇게 바이어스로 처리해서 깨끗하게 처리됐고 그 앞에 부분은 살짝 곡을 주면서 말아봐 봤어요. 자, 그게 끝이에요. 밑단 꺾어서 받고 한 번만 다려주면 되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입으면 굉장히 럭셔리,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디자인 원단은 썸머 울 원단을 사용했고요. 울과 폴리가 좀 섞여있는 썸머 울을 사용했어요. 자, 울을 사용했는데 구김도 안 갔고 굉장히 시원해요. 원단 많이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가서 원단 먼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 뜨는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패턴은 지금 원형 패턴만 잘 준비를 해 주시면은 바지 부분하고 상의 부분만 이렇게 합쳐 가지고 뜨면은 굉장히 쉽게끔 패턴을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지 기장은 93cm 37인치 정도 놔 볼게요. 자, 기장을 93cm 37인치 정도 딱 놓아 주시고요. 패턴지를 접어 주세요. 반 정도를 딱 접어 주세요.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자, 원형 패턴의 중심선을 요 파란색 중심선으로 딱 맞춰주시고 끝을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고정. 자, 그리고 밑에 통을 갈 건데 밑에 통이 앞판 통이 48cm 정도. 그러니까 이 통이 앞판 통이 48cm예요. 24cm씩. 24. 자, 여기가 48cm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쪽이 24, 24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허리 부분, 이렇게 허리 부분 보시면, 자, 여기 허리 부분 있죠? 중심 부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 주시고, 커트 해 주시고, 앞에 부분 이렇게 됐어요. 자, 요 상태에서 허리 부분을 힙 부분이랑 같이 힙이 지금 요 패턴이 5 사이즈를 뜨고 있어요. 5 사이즈를 뜨는데 힙이 힙둘레가 9와 2분의 1 그러니까 힙둘레가 24cm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허리도 24cm 정도에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다 여기를 힙둘레에서 약간 여유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랑 얘랑 연결시켜만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바디슈트는 미디가 좀 길어져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허리에서부터 2인치, 5cm 정도, 5cm 정도를 내릴게요. 여기서부터 5cm 정도 내려줄게요. 5cm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1cm 정도 나가주세요. 미디가, 부리가 좀, 이 둘레가 안 기르면 이렇게 엉덩이가 끼어요. 바디슈트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5cm를 내리고, 5cm를, 이 원형을 딱 놓으시고, 5cm 내리고, 1cm 나가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끝하고 얘랑 연결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연결시켜주시고, 요걸 살짝 빼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5cm 정도 내린 애랑, 요렇게 다시 선을 그려줄게요. 요렇게. 자, 얘는 없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앞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통 넓은 바디슈트. 자, 그 다음에 A라인으로 갔으니까 끝부분을 1cm씩 딱 쳐줄게요. 요렇게. 1cm씩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쳐줄 거예요. 1cm씩. 자, 위에 부분을 갈 건데, 위에 부분을 가기에 종이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종이를 좀 붙여줄게요. 한쪽이 남는 부분, 여기에 남는 부분으로. 자, 요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똑바로 올려줄게요. 얼마나? 25cm 정도, 25cm 10인치, 25cm 10인치 정도로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딱 그려주시고, 자, 여기를 나갈 거예요. 여기 부분, 요 부분을 나갈 건데, 얼마나? 12cm, 5인치 정도 이렇게 나갈게요. 자, 얘랑 연결만 이렇게 시켜줄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연결을 이렇게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앞판 원형을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춰 보시면, 앞판 원형을 이렇게 맞춰 보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그렸어요. 여기서부터 그렸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넓이를 좀 체크해 놓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cm. 자, 여기서부터 나머지 있는 어깨까지 12cm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요 띠를 만들 건데, 이 띠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인지 지금 정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판의 띠가 12cm에 끝날 거예요. 여기가 이만큼 이 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41cm가 지금 앞판에서 띠가 필요해요. 주머니를 위치를 만드는데 허리서부터 5cm를 내리고요. 5cm를 내리고 6인치, 그러니까 1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머니가 6인치 15cm를 체크를 해놓고, 자, 여기서부터 한 1인치 정도 올라가서 2cm 정도 올라가서 내 손이 요 정도 될 거야.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주머니 크기를 이렇게. 뒷판을 떠볼게요. 지금 이건 앞판이고 뒷판을 떠볼게요. 자, 뒷판은 앞판 위에다가 딱 얹히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모자라니까 미리 중심선이 비치잖아요. 중심선을 똑같이 그려주세요. 중심선을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뒷판 원형을 딱 가지고 오셔서 앞판의 옆선이에요. 앞판에 여기 옆선을 똑같이 카피를 해주시고, 뒷판을 원형을 딱 꺾어서 이 옆에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 선이랑 맞게끔 이렇게 놔주시고, 여기랑 맞춰주시고, 놔주세요. 자, 이렇게 놔주신 다음에, 아까 허리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데라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힙둘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힙둘레가 아까 9반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9반 정도를 체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앞판보다 2cm 정도 크게 해주세요. 2cm 정도 앞판보다 2cm 크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 보세요. 똑같이 카피하면은 옆선이 내려가 있잖아요. 여기는 3cm 정도를, 여기서부터 3cm 정도를 내려주시고 3cm 정도를 나가줄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자, 여기랑 여기 내린 데랑 이렇게 연결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얘랑 연결을 또 이렇게 시켜주실 거예요. 자, 연결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렇게 빼볼게요. 그러면 패턴이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려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오던 대로 가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올라갈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럼 바이어스가 되어버려요. 바이어스가 되면 여기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뒷중심이 여기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똑바로 가지 말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휘어줄 거예요. 살짝 여기서 똑바로 여기서 올라가듯이 이렇게 가면서 조금 있다가 여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어주면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갈게요. 뒷판처럼 25cm 정도 올라간 다음에 선을 긋고 12cm 정도 체크, 여기 12cm 정도 체크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굴렸어요. 이게 이제 뒷판이에요.
핏판도 원형을 딱 갖다가 여기다가 맞췄어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놨더니 끝부분이 여기가 됐어요. 끝부분이 여기가 돼서 나머지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 길이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놨더니 여기 12cm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둘레가 얼마가 나오냐? 이렇게 쟀더니 31cm에다가 12cm 더하니까 43cm 정도. 자, 그럼 아까 앞판 뒷판이랑 더하니까 43cm가 84cm. 자, 우리는 요 바이어스 끈 길이를 84cm가 나와요. 84cm. 옆선들을 체크할 거예요. 바지 같은 경우는 긴 길이를 체크할 때는 중간에 나치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은 박다가 모자라거나 남거나 이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모자라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1cm씩 뒷판, 앞판처럼 쳐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앞판에 와서 앞판의 중간 정도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오셔서 옆에랑 맞추셔서 딱 이렇게 맞추세요. 자, 맞추신 다음에 여기 부분 옆선 표시, 뭐 주머니 부분들 이렇게 표시, 그 다음에 옆선 맞는지 체크, 옆선이 잘 맞는지 체크. 자, 이렇게 안쪽 선도 체크를 딱 해주시면은 안쪽 선이 뒷부분이 앞부분이 한 반인치 정도 약간 길 거예요. 그럼 살짝 여기 부분이 약간 비바이어스가 걸리기 때문에 살짝 당기면서 박아주세요. 앞 여기 뒷부분이 반인치 정도 앞에 부분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면은 살짝 당기면서 여기를 살짝만 당기면서 여기다가 박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옆선도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점퍼 수트 패턴을 떠봤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다 떴으면 우리 이제 재단을 해볼 건데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이 원단, 썸머 울 원단 잠깐 보시면 굉장히 조직이 시원하면서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사용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재단을 해볼게요. 자, 영상이 보시는 것처럼 요 척은 2.3야드에서 4야드 소요가 되고요. 왼쪽 앞판, 뒷판, 그 다음에 주머니, 그 다음에 한쪽에 바이어스 부분 이렇게 놓고 재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단이 끝났어요. 그럼 제가 항상 똑같아요. 옷 만드는 순서는 똑같아요. 재단이 끝나면은, 자, 그렇죠. 두 번째가 늘어나는 곳에 다대 테이프나 심지를 붙여라. 자, 이 옷에서 어디가 늘어날까요? 그렇죠. 암홀적인 부분에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암홀에다가 다대 테이프를 하나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주머니 부분에 늘어나지 않도록 주머니 안쪽 부분에다가 심지를 붙였어요. 자, 그 정도만 붙이면 여기서는 심지로 붙일 게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근데 미싱을 할 건데 그 다음은 디테일을 만들어라. 어디죠? 그렇죠. 먼저 안쪽 다리를 먼저 박으세요. 한쪽 다리가 있죠. 오른쪽 다리, 안쪽 다리를 박고 그 다음에 옆에 부분에 주머니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닿으세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자, 바지 옆선을 박을 건데 먼저 여기까지 주머니 들어가는 데까지 박아주세요. 그 다음에 넓은 땀수, 옷 땀수로 여기 뜯을 거기 때문에 이만큼을, 자, 넓은 땀수로 여기로 이렇게 박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박아주시고 다시 2.5 땀수 정도로 맞추신 다음에 여기 지금 주머니 달리는 데까지 대박음 하시고 다시 봉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끼신 다음에, 자, 여기가 주머니죠.
주머니를 싹 만들어서 달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주머니 말고 엽서를 박아주시면은 오른발이 나왔어요. 또 왼발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세요. 자, 그렇게 왼발, 오른발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를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뒤집으세요. 그래서 겉을 나머지 한쪽에다가 넣으시면 이렇게 만나는 곳이 생겨요. 이 진도, 이 미디 둘레가 이렇게 만나실 거예요. 딱 만나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바퀴 뒤까지 박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말아 박아주시면 되고요. 암홀 부분을 자 바이어스 아까 83cm 정도로 바이어스 잘라 놓은 걸로 지금의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어스 메이킹으로 이렇게 다리시거나 아니면 낮바가 있는 분들은 낮바로 치셔도 돼요. 그런데 낮바 칠 곳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바이어스 메이킹이든지 아니면 꺾어 박아서 달아주시면은 끝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마무리로 이제 밑단에 꺾어서 박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없어요. 와우. 옷 만드는 거 여태까지 쭉 했지만 굉장히 심플하게끔 빨리 만들 수 있으면서도 많이 활용도가 있는 점퍼 수트였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카카오톡 림빠로 물어보시기 바라면서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만들기 쉬운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